네, 자, 실학리어 라이언 오늘은 2부입니다. 자, 자라다님은 성공적으로 모델까지 잡았습니다.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조합이 아주 좋아요. 미드 말자도 이 동네에서 굉장히 좋은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모대 좋죠. 네. 그 다음에 원딜 미포의 서포 세나, 정글 리신. 깔 게 없네요. 예. 거기다가 상대는 정글 케인의 원딜 베인, 서포트 잔나, 탑 빅토르. 예. 빅토르라 맞나 봤을까요? 저는 빅토르란 존재를 몰랐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거 처음 보는 챔피언이야. 그러면 스킬도 모를걸? 이거 평타가 원거리인 것도 모를걸요? 근데 이게 빅토르 맞아 이게 굉장히 모르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레이저 쏘고 막 뭐 우와 이러다 죽거든요. 모르면 맞아야 돼요. 네. 자, 이번에 다라다님은 탑 모데카이저로 플레이를 하시고요. 일단은 바텀이 좋아요. 미포 세나가 잔나 살았고 부시 들어갔으면 죽었을 텐데 저거 최수 전멸인데. 자, 일단 정보는 줬는데 네. 이렇게까지 가면 아, 다 보고 있어요. 와드 좋네요. 에 좋아요. 네. 잔나가 숨소리도 안 내고 있었죠. 네 걸려. 잔나가 풀숲에서 움직이면 바스락거리거든요. 그렇죠. 네. 챔피언도 사람이 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소리 들리지. 냄새도 맡는데 뭐. 잔나가 움직였다? 지핑 찍혔죠. 저기 있다. 네. 소리 들은 거예요. 잔나 잘했다. 네. 뭐 인정. 네. 오늘 전적 공식적으로는 1패, 현실은 1승 1패입니다, 지금. 네. 일단 뭐 베인이 빵리시 해주네요. 큐까지 쓰면서 우리는 일단 모델 위주로 봅시다. 이번에는 예. 이게 중요하죠 사실. 딴 데가 어떻게 되든 그럼요. 뭐가 중요합니까. 자, 일단 1레벨에 조용히 오 이거죠? 오 어이 멀미 난다 이거. 아 그런가요? 아 그래요? 저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얘가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와리가리 계속 하니까. 이거 자꾸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멀미 나네. 지금 평큐평 들어갔죠? 도벽 빅토리였으면 옛날 얘기. 도벽이 없죠 지금은. 도벽이 없으니까 할 만해요 이거. 한창 때랑 달라요. 그리고 지금 살리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뭐 들어오는 거 나름 잘 챙기면 CS 차이 많이 안 날 거 같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네요. 너무 맞죠 저거. 네, 그게 문제네요. 네. 땡겨 오고 평점! 리신이 왔는데! 그래도 리신이 딜 잘 넣어주면 전멸. 이건 잡았다! 그치! 오케이! 모드 킬! 와 이걸 이것도 킬을 먹네? 참 못하는데 킬을 잘 먹어.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얻어먹는 거야. 근데 미드가 솔킬. 아리한테 솔킬이라고요? 이거 집에 갔어야 되는데요? 그쵸? 네. 이거 집에 갈 수 있으면은 진짜 많이 는 건데 이거 미니언 밀고 가야 돼.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집에 못 가요. 아니 텔도 있는데 이젠 가야죠. 이젠 가야죠. 어디 가요? 라인 들어가잖아 타워요. 왠 줄 알아? 왜요? CS 7밖에 못 먹었어. 그러니까 가봐야 살 게 없어. 그래서 안 가는 거군요. 그렇지. 와 진짜 상상도 못한 이유네.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게 그래서 안 간다고? 살 게 없거든. 와 킬 먹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건 뭐냐. 7개에서 늘진 않잖아. 숫자 7에서 늘진 않아. 어차피 못 먹을 CS인데. 지금 첫 템으로 뭘 사고 싶을까? 우리 생각을 해봐요. 네. 첫 템으로 주로 뭘 가냐. 아까 보니까 조냐를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팔목보호대를 산 게 있어서 저 라일라이 다음에 팔목보호대 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라일라이를 간다면 네. 처음으로 뭘 살까? 라일라이를 간다면 그러면은 그 돈을 생각해야 돼요. 그 돈이 될 때까지는 스스로는 안 갑니다. 저도 방출의 마법봉 이렇게 850원인가 그렇거든요. 네, 860 골드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쯤이에요. 아, 안 당겨졌다. 그러면 지금 300 골드 있죠? 한번 볼까요, 얼마 있는지? 1000 골드 있죠? 이거 가야 돼요. 왜 안 돼? 이제 요거 뭐 밀고 이제 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네. 아니면 예상해 준 대로 팔목보호대 갈 수도 있고. 네. 지금 둘 다 살 수 있어요. 돈 좀 더 벌 거니까 이제. 팔목보호대가 1100원인가 1300원인가요?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그 라일라이의 자벨도 들어갔었나요? 지금 안 들어갔대. 저 미녀 안 보이면 집에 가고 보여줄까요? 안 봤어. 우와. 안 봤어. 대단해. 예. 저게 보였으면 네. 가다가 다시 간다고. 급. 한 라인 더. 하데이브만. 와. 뭘 살까요? 방출? 신발. 일시불. 와. 텔 타야죠. 그쵸. 네네네. 지금은 타워에 텔 탄 거 좋았어요. 아주 좋습니다. 예. 사실은 이럴 거면은 걸어가는 게 맞죠. 텔 하나 아끼고. 그러게요. 신발을 산 거는 트수의 훈수일 확률이 있다. 요런 지금 합리적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추천한다고요? 빅토르 스킬 피해라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찾아본다면 어떻게든?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모데카이저가 죽지 않으면 그냥 세져요. 그렇죠. 네. 성장만 하면 네. 뭐 과정이 어떻든 간에 네. 그래서 에르메스는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어차피 초반부터 막 킬하고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큐를 큐 그냥 막 써도 되는데? 이게 노코스트잖아요 거의. 네. 노코스트인데 지금 없다고 빅토르 없다고 핑 찍어주고 있어요. 네. 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저거 핑 찍을 시간에 CS를 CS는 어차피 그게 늘지 않아요. 그렇군요. 와 단시간에 안 는다라는 얘기신가요? 근데 CS만 잘 먹으면 티어는 빵빵 올라갑니다. 이 구간에선 진짜. 네, 그렇죠. 제가 스킬 쓰면서 먹어요. 네. 팩트. 어차피 상대도 잘 못 먹는다. 맞아. 그건 그렇죠. CS만 잘 먹으면 티어가 그냥 올라가져 있습니다. 또 경험자시다 보니까. 네. 네. 제가 진짜 처음으로 골드 간 게 옛날 우르곳으로 갔어요. 옛날 우르곳이 평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CS 먹기가 되게 편한 케이스였어요. 그때 Q가 그 미사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 맞추면 부지터 수류탄 맞추면 네. 삐용삐용 유도탄으로 세 발 날아가고. 그때 거를 펜타킬도 하셨었고. 그거 먹어야지. 절대 쉴드 켜고 좀 이렇게 디로스도 좀 하고. 안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 그쵸? 상대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하다 지금 아파. 어우 웬일이야 쉴드를 쓰고. 이거 이 땡기고 빙 나갔어요. 이거 궁 그렇죠. 빅토르 궁 쓰고 근데 모데도 궁을 썼는데 지진의 방에 가면 궁이 안 따라오나 보네요. 그런가? 궁이 안 움직였거든요 지금. 저 그런가? 이러면 사라지니까 지하에서 이거 나 미니한테 넘어간다. 넘어간다 미니한테. 미니한테 넘어간다. 저 미니한테 넘어간다. 자 전멸 큐평. 이거 생각을 못했어. 전멸 쓰고 들어올 거라는 거. 생각하고 있었으면 반응했을 텐데. 잘하고 있었는데. 딸피로 집 가는 거에 그냥. 거기에 그냥 홀렸네. 이런. 방출의 마법봉. 그쵸. 예. 라일라이 곧. 이러면 완전 하드 카운터인데? 빅토르가요? 빅토르가 궁 쓰면 바로 모델가 궁 써버리면. 예. 빅토르 힘이 너무. 그쵸, 궁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플레이로는 브라가스 술통을 보고 궁을 쓰면 안 맞는 뭐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어. 아, 진짜. 아, 선생님. 그냥 좀 천천히 한번 먹을 수 있. 아! 그냥 기다렸다가 스킬 써. 아, 이것도 못 먹잖아. 왜 한 박자 빠른 거야? 아, 미치겠네. 와,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 이것도 못 먹잖아. 와, 센스를. 진짜 그림같이 못 먹네요. 아, 와. 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빅터 어디 갔니, 얘는? 왜 저기가 있어? 개꿀맛 모델 캐녀가 있는데 지금 왜 저까지 간 거예요? 두 웨이브 중에 세 개 먹었다고 지금. 저 뒤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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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막 써. 빅터 없잖아. 그렇지. 그래. 막 써 그냥. 어차피 못 먹을 CS야. 빨리 밀어 넣기나 해. 대포. 대포. 아. PTSD. 아까 죽었으니까. 무서워. 아. 아. 세 웨이브에 CS 다섯 개. 와. 아. 와, 대단하다. 에이. 역시 보석이에요. 원석이야, 지금. 오, 아, 보고. 보고 큐 쓰면 되는데 너 큐가 빠르다. 네, 마음이 이거 급해요. 좀 연습을 하면 돼요. 연습하면은 모데카이저를 처음에 잡은 거는 좋은 판단이긴 하거든요. 평! 아. 동의합니다. 예. 2평 Q거든요. 2평 Q. 얼마나 쉬워요. 아, 그러고 보니까 모데카이저 스킨이시네요. 게임할 줄 아시는 분이네. 원래 챔피언은 스킨 사고 있는 챔피언하고 나이스! 평! 타워! 아, 타워 그러고 안 뜨겠다. 그러면 이거 질 것 같은데요? 졌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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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모데카이저가 어? 진짜 세구나. 사기네. 진짜 세구나.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걸 이렇게 해도. 와, 아, 턱 발릴 줄 알았는데. 아, 모데카이저 해야 되겠네. 무슨 탑 어이기고 나발이고. 모데가 엄청 세네. 어떻게 이겨지? 와, 신기하네요. 역시 사기 챔피언 해야 돼. 자, 점멸 있어요 지금 모데. 어디 가시죠? 뭐 하는 거죠? 아, 와딩. 와. 많이 늘었는데? 야. 이 기본기가 굉장히 좀 충실해지셨네요. 저번에 비해서. 아, CS. 아, CS. 아. 사장님 모델까지 좀 안 해 보셨나요, 혹시? 해 보셨죠? 좀 해 보셨죠? 예. 네. 스타일이 안 맞으셨나요?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얘도 약간 좀 딴딴한 그 D라는 뭐 그런 뚜벅이고. 얘도 모델도 근데 네. 좀 맞아. 초반에 막 솔킬 내고 이러는 챔피언이 아니라서 초반부터 강해야 되는 건가요? 죽여야지 노턴처럼. 아, 아, 얘는 돈벌 좀 해야 되니까. 어. 아, 그렇구나. 네, 좀 존버하는 챔피언이라서. 자, 집에 갑니다. CS는 한 30개 정도 차이.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돈. 자, 근데 이제부터 아쉽겠다. 네. 얘 지금 요거 나왔거든요. 완성형 마공캐. 이제부터는 좀 아야 하는 게 좀 다릅니다. 아. 징한 다음에 한 번 더 터지거든요. 네. 두 번 맞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알런지를 봐야 돼요. 한번 지켜봅시다. 예, 네, 갑니다. 탑으로. 모를 확률이 높거든요. 당황하겠죠, 그리고. 오이, 뭐야. 이러면서. 라인 클리어 능력도 훨씬 달라집니다. 오, 잘 당겼다. 나이스 샷. 오. 다음이 좀 아깝다. 평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네. 아, 디 흡수 됐어요 쉴드로. 예.
옆으로 또 돌아. 또 와딩. 또 와딩. 어? 아, 제오와드를 박았네. 어, 뭐 빅토르에게는 맛있는 골드죠. 아, 부족. 설마. 아, 부족. 에이, 에이. 아, 부족. 아, 전멸 있잖아요. 아, 아프죠. 전멸 있잖아요, 선생님. 생각보다 너무 아팠어요. 와, 나 세상에. 오, 예. 오. 와. 아이, 달하다야. 달달하네요. 아, 이제는 CS 때문에 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져요. 110대 60이고. 텔 있으니까 바로 타야죠, 빨리. 어? 뭘 고민하나요? 템 기다리나요, 혹시? 텔 타야죠? 안 타? 터져요? 아, 어차피 터진다. 뭐 바로 텔을 눌렀다면 안 터졌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렇습니다. 예. 타. 타 빼놓고 할 만해요. 키나 세나가 되게 잘 컸네. 아, 근데 아리가 5-0-3이네. 엄청 잘 컸죠. 지금 상체가 센 레드냐 하체가 센 블루냐 이렇게 좀 갈린 것 같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골 시간이 많이 나는 거 아니니까요. 세나가 지금 키를 많이 먹었어요. 네. 세나가 뭐 요즘 뭐 원주로 쓸 정도로 되게 성장하면 되잖아요. 세나가 좀 사기성이 좀 있지. 자 리신. 아, 음파. 자, 진실의 방으로. 여러분, 리신 혼자 맞아요. 네, 혼드레폼한테. 와, 세 명이 왔어? 그럼 죽어줘야지. 아니, 방울을 먼저 쓰면 되지 않았을까? 아. 자, 이거는 일단 빅토르가 한번 성장이 멈추고. 예. 네. 자, 아리, 문제는 아리, 문제는 아리! 아, 이게. 자, 매혹, 매혹. 아, 아리가 좀. 하던 놈이네요, 저. 네,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아요. 매혹을 딱 각보고 쓰는 게 네, 아주 날렙니다. 어? 당기고, 어? 이 판정 저렇게 들어가네? 전멸 쓰고, 요거. 아, 매혹! 아우. 말자가 묶는 건 좋았는데. 자, 세나의 복수! 어? 어? 와, 잤나 보소? 어? 저만 데미지를 안 죽어도 그러면? 안 죽어? 벽 타가지고 체력 회복했어. 우와, 센스. 하지만 속박? 잔나 계절풍하고. 응. 와, 와 잔나가 그걸 진짜 멋지네요. 어, 뽑고 아 저거 한 대만. 와, 아리. 아, 아리. 와, 잘하네. 아리가 804. 아, 잔나도 잔나. 아, 이거 잔나가 너무 캐리했네. 예. 그 계절 풍이 없었으면 저렇게 안 됐을 거거든요. 아, 나리스 보고 있나? 잔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미니언. 아, 이제 아리가 너무 잘 커가지고. 딜이 지금 뭐. 무시무시하죠. 매혹 맞으면 죽어야 돼요. 너무 아파. 네. 빅토르도 지금 꽤나 잘 컸고 좀 있으면 리치베인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슬슬 지금 게임이 내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용도 뺏었네요. 잠깐만, 너 왜 들어왔어 정별로 이 바보야. 아 이제 잘해놓고 왜 뇌절을. 2절 3절까지 완전 좋았는데. 아, 잔나가 잘하네. 어? 얘는 이게 뭐야? 나이스! 아니! 아니, 우파! 아니! 미치네! 그걸 살려주네! 미치겠네, 그냥! 강해져서 돌아오라도 아니고! 아. 잡긴 잡았는데, 어? 나이스, 진실의 막으로.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미신 죽어요. 와우! 아니네? 죽였네? 리신! 야 아리를 살려주더니? 짜삭! 음파! 어? 의도된 플레이?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슬로우.
죽었어요. 아, 뭐 아, 센스는 있었어요, 그래도. 네. 네. 결과가 좀 안 좋았을 뿐. 아, 비스포츠니 진짜 좋았는데, 아까 거기서. 아, 한 번 더 간 게 너무 아깝네. 아, 이거 진짜 잔나 때문에 역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잔나가 지금 너무 잘해주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13킬 대 20킬, 지금 7킬 차이고요. 아, 아까 아리를 그렇게 거의 다 잡아놓은 거예요. 리신 궁극기로. 그래서 리신이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 딱 잡고 그냥 계속 싸웠으면 좀 어땠을까? 그림이 좋았을 텐데, 훨씬 좋았을 텐데. 예. 아, 이거 이기려면 모데카이저가 잔나를 데려와야 된다.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1대1로 데리고 가봐야 아리 데리고 가도 지고 빅토르 데리고 가도 져요. 그럼 지금은 잔나를 그냥 데리고 와서 잔나를 무력화시키는 게. 네. 나만 좀. 오, 와, 나이스 샷! 마무리 안 됐어요. 세나 총딜! 와! 오, 이거 모르겠다. 네, 세나 궁딜에 리신의 방어 호응까지 되게 좋았습니다. 와! 어, 매우 빗나갔어요. 매우 빗나갔어요, 그래도. 그런데! 아, 미스포 어, 잘 잤다. 이건 잘 잤다. 오, 자, 세나 또 묶고, 세나 또 묶고. 세나 딜해야지, 세나 딜해야지. 말 잘한다, 조금이! 아, 뭐, 잠 좋아, 좋아. 뭐, 잡았으면 됐지? 어, 베인? 베인? 아, 뭐야? 베인보다 케인 Q에 닭을 켰어. 다 죽었네요. 자, 이거, 누가를 데리고 와야지, 그냥. 그냥 과감하게. 과감하게 누가를 데리고 와야지. 베인. 베인을 데리고 왔나? 네. 자, 진실의 방송. 빵빵빵. 아, 평타 못 쳤어. 쉴드 쿨이었나? 아이, 비쏟을 것 같은데. 아, 빅토르 궁도 계속 들어간 데다가 케인이 궁 쓰고 나오면서 Q 긁을 때 또 세 명 다 긁고. 네. 터져버렸죠, 그리고. 네. 야, 아린 또 저 체력으로 살았어. 아, 819 아리. 아, 진짜. 이거 모데카이저 이제 성장 그만하고 같이 있어야 돼. 아, 이제는 한타 할 때 무조건 예. 예. 누구 하나 그냥 묶어놔야 돼. 자기가 그 진실의 방을 죽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아군들이 해줘야 됩니다. 예. 내가 봤을 때 제일 잘 큰 그냥 아리. 아리나 빅토르. 묶어서 그냥 묶어만 나. 네. 본인은 그냥 좀 희생양으로 던져지고. 아, 네. 딜 못하게. 네. 그래서 4대4 싸움을 이겨줘야 돼. 아, 아, 세나 피했다. 아, 근데 베인이 굴러요. 아, 미포고. 추가 CC가 부족하죠. 모델 궁도 없는 상황이고. 아, 쓸려 나간다. 아, 죽어요. 아, 베인이 킬을 갑자기 쓸어담는. 네. 어? 아, 말자! 빅토르! 빅토르의 승리! 아, 말자도 2코어였는데. 아. 아, 좀 많이 기운 것 같은데요. 많이 기울었죠, 여러분. 네. 바텀의 희망이었는데. 아, 지금 현상금 봐요. 네 명한테 현상금 걸려있어. 무시무시하네요. 이제는 베인까지도 방금 그냥 킬 쓸어 담으면서 베인까지 커버려가지고 구인수도 나오겠다. 아론까지도 먹고 여유로운데요? 부산이 뭐 빅토르는 아래쪽 돌아주면서 라인도 먹고 드래곤도 먹고 당장 먹을 걸 다 먹고 있는 벨트입니다. 챙겼죠. 아, 아, 뭐 편안합니다. 네. 자, 근데 드래곤을 못 먹었네요, 빅토르. 아닌가요? 오, 오. 아, 아, 베인 선공! 베인 선공! 근데 마무리 딜! 마무리 딜! 아, 쌍권총 날사! 와! 역시 리신 가야지, 리신 가야지. 아, 그럼요. 누가 하나 데리고 와야지! 지지리방! 썼니? 썼다. 아닌가? 썼어요. 자, 케인과의 1대1 만남. 어, 좋았어! 오! 살았다! 이거 해주면 돼! 이거 해주면 할 거 다 한 거예요! 아,
안 돼, 떼나! 안 돼! 돼, 죽어. 아, 너무 힘드네요. 게임 뭐하니? 오우, 살았네요. 아! 와우, 뭐야! 왜 집에 안 갔어, 모데카이죠? 왜 여기 옆에 있는 거야? 체력이 그렇게 없는데? 의리가 게임을 망치는 거죠. 어. 아리 10킬을 됐어, 12어씨. 와, 한순간에 같이 펑 터졌어요. 뭐, 세트 상품이었어. 와. 형. 오. 오. 만만치 않네요, 빅토르. 오. 네, 빅토르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이 쿠어! 좋았어요. 1000골드입니다. 아, 이게.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조금이지만 비벼지고 있어요. 아직 뭐 지금 비비기가 끝난 건 아니고. 아, 일단은 아리를 잡아야 돼요. 언제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영혼 뽑고 세나. 세나 코어템 두 개까지 완성되어 있습니다. 모데카이준 조작까지 아직 한 세월이고요. 25분. 1만 골 차인데 아직 레드가 완전히 이긴 건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네, 지금 다섯 명이 지금 다 위협적이어가지고 아리, 케인, 빅토르까지도. 와, 라바논까지 나왔네요, 빅토르. 이제는 베인도 셈이 나와줬고 수은 같아요. 오. 이거는 말자 궁도 풀 수도 있고 모대 궁도 풀 수 있거든요. 땡큐죠. 네. 평소보다 더 도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케인 와리가리 와리가리. 케인도 잘하네요. 어려운데. 어? 계절풍을 썼네요, 잔나가. 오, 잘못 눌렀나? 오, 오, 잘못 끈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게 좀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아, 아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잤나보다. 예, 그리고 아리를 못 잡았어요. 어디 비틀실 원 없어요? 아, 아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세나가 죽어 있네요 또. 아, 아까운데. 어, 점을 받았다. 잡을 수 있나 들어가면? 못 잡죠 이거. 예, 용의 분노 없거든요. 죽었죠 이건. 이렇게 말이죠. 네, 갑니다. 아, 좀 바텀 밀리는데요. 그나마 좋은 소식. 아, 억지기가 아직 두 개밖에 안 밀리겠네요. 아, 매워. 아, 아리가 지금 16레벨. 독보적입니다 지금 성장이. 케인도 16레벨이에요. 정말 잘 컸네요. 아리가 잘해요. 근데 이쪽에 리신도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아리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케인하고. 네, 더 잘하는 게 상대에 있다라는 거죠. 묶었는데 왜 안 때려요? 딜 좀 해라! 아! 아! 아니, 모델 궁도 있고, 뭘 거 많은데. 아, 다 떴다. 왜 들어가냐고.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나와서 긁고 또 빠지고 베인 딜! 아, 베인도 이제는 너무 세요. 무시무시해요. 그렇게 두 개 나오면 베인은 거의 풀코어거든요. 자, 상금이까지 밀리고. 매우, 아이고, 잘 걸려요, 미스 포춘. 네. 아. 아, 이제 즐기고 있네, 이렇게. 넥서스 10이면은 경기 마무리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블루킴. 내가 빠졌나요? 빠져준다. 점사했으면 마무리했을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아닌가? 미니언이도 계속 오는데. 아 미니언이 끝내나요? 미니언이! 아 이거 톡톡 치면 되죠? 아 예, 지지. 아 다라다님이 이번에는 팀운이 상대적으로 아쉬웠네요. 일단은 네. 해야 될 게 CS 먹는 연습하고 맞아요. 이 평큐예요. 네. 이 땡겨오면서 큐 쓰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 네. 이하고 평큐, 이 평큐, 그 다음에 CS 이 두 가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 모델만 일단 해서 모델을 마스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데카이저는 지금 좋은 챔피언이니까 모데카이저를 하는데 CS를 먹는데 스킬을 아끼지 마라. 평큐를 쳐서라도 CS를 먹어. Q를 그냥 막 써라. CS 먹을 때 막 쓰고 네. 그 다음에 이 땡겨오면 땡겨오는 거 보고 평타 Q 그리고 뒤로 빠지기 요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연습하면 지금보다 훨씬 숙련도가 높아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다라다님. 네 잘했습니다. 저번에 비해서 네네네 엄청 늘었어요. 네, 그렇죠? 네. 놀랐어요. 연습을 또 했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 평타도 칠 줄 알고 이제 다른 챔피언을 하는 것보다 모데카이저를 그냥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네네 모데가 지금 워낙 좋으니까 네 뭘 해야 되냐면 일단 CS 먹는데 Q를 적극적으로 쓰세요. 아 CS 먹었는데 네. Q를요? 그리고 평Q가 되거든요. 평Q 평Q요? 평타를 네. 치고 Q를 쓰면 땅땅 바로 나가요. 아 평타를 크고 Q를 치 아 그것도 아, 배웠는데 네. 그래서 CS 먹을 때 네. 스킬을 막 써도 돼요. Q를 스킬을 먹을 때, 아, CS 먹을 때 막 쓰면 좋고, 그래서 CS를 좀 더 많이 먹어야 돼. CS를 너무 많이 먹죠. CS가 그럼 저한테 부족한 게 제일 큰 게 CS인가요? 네. CS를 아까 봤는데 웨이브 3개 오는데 CS 5개 먹었어요. 13개를 흘린 거야. 13개를 놓치고 5개만 먹으면 템이 안 나옵니다. 네. 때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CS 먹을 때 Q를 아끼지 마라. 그리고 대포 미니언일 때는 무조건 Q로 CS를 먹으세요. 아 대포 미니언은 무조건 Q로? 네. 그리고 네. 상대랑 딜교환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CS 먹는 거에 집중하다가 네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뭘 해야 되냐면 네 E를 써서 땡겨오잖아요. 네 땡겨오면 E로 땡겨왔을 때 평 Q예요. 평 Q? 네 그래서 E 땡겨오는 걸 보고 나한테 왔을 때 평타 Q 이러면 네. 확정이거든. 근데 이 땡겨올 때 Q를 먼저 써서 바닥에다 Q를 쓰고 애가 늦게 따라와. 아~ 이 Q를 바로 써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땡겨오는 거 보고 평 Q. 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이 평 Q. 이 평 Q. 네, 이 걸렸을 때 나한테 땡겨오면 네. 평타 Q. 그리고 CS 먹을 때 Q를 써서라도 CS를 계속 먹어라. 이러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세집니다. 아 그래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모데카이저가 이렇게 셌었나?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 템이 네. 완성템이 라일라의 수정을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CS를 못 먹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템이 안 나오면 내가 약하니까 상대한테 또 죽어. 그래서 CS를 조금만 더 먹으면 좋겠어요. CS를 먹어라. 네. CS를 먹을 때 Q를 막 쓰세요. 어차피 모데카이저는 네. 나라가 되는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스킬을 막 써도 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도 그랬는데 네. 그리고 이 네. E 땡겨오는 거 확인하고 평타 Q 쓰면 데미지가 확실한 확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천히 좀만 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래서 딴 거 챔피언 만지면 네네. 어렵기 때문에 일단 모데카이저를 좀 더 숙련도를 좀 더 높이고 네. 다른 챔피언을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끼지 말고 Q를 CS에 쓰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모데카이저 좀 더 연습해 오시기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겁하게 일반 게임 돌리지 말고 사나이는 랭게임이야! 그쵸! 일반 게임 자꾸 돌리고, 실버 자꾸
파킹하려 그러는데. 네네. 이거 파기하지 말고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죠. 그럼. 예. 사나이는 랭키가 돌리는 거야. 사나이 아닌데. 사나이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꾸 실버에 파킹하려고 일반 네. 게임 자꾸 돌리는데 그쵸, 좋지 않아요. 네. 비겁하거든요. 연습은 랭크에서야 제대로 됩니다. 그렇죠. 일반에서 하면은 긴장감이 안 돼요. 일단은 네. 모드는 랭크에서 해야 돼요. 다른 거는 일반에서 하더라도 모데카이저만큼은 랭크에서 이제 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챔피언인데. 그렇죠. 뭐 똥챔은 좀 랭크에서 하기 좀 왜냐면 새로 하는 거는 네. 뭐 일반에서 해도 되는데 모데카이저만큼은 랭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랭크가 떨어지면 더 좋고. 랭크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서 네. 결국은 배우게 됩니다. 그럼요. 떨어지면서 네. 배우게 돼요. 네, 경험이 자산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라다님 네, 두 번째 플레이까지 만나봤고요. 오늘은 실리아 3부까지 있습니다. 네. 네 나리스가 우리 회사 막내 PD님이 의뢰해준 리플레이가 하나 있거든요. 뭐길래?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러면 리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죠.